아니, 전혀 먹고 싶지 않아. 왜? 아니, 난 배가 안 고파, 그냥. 난 배가 너무 고픈데?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이 4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탈 수 있잖아. 여기 2층으로 이렇게 나와. 아니야. 우리 학생 10층이란 말이야. 학생에서 딱 한 2층이면 아주 정말 2층이 병원이란 말이야. 어. 계단 꺾기를 또 사진을 쓰면 병원만 같이 산다. 아, 나랑 다 됐네. 열심히 먹었어요. 아, 나왔다, 이거. 아, 이거 내린 거 같다. 와, 이게 무슨 구야? 아, 진짜. 삼삼? 아, 참 재밌다. 잘한다. 야, 미쳤는데? 와. 와, 이건 뭐 인정이네. 왜 다른 메뉴를 팔면 초심이 이런데? 맛있어. 국물 마음에 들어. 약간 심심한데 국물 같이 딱 가니까 하는 것 같아. 그 면이 진짜 좋아. 아, 심심한 면이 약간. 아니 심심한데? 삼삼한 맛. 어, 삼삼한 맛. 딱 그게 정말 맛. 삼삼한 맛. 맛있다. 대만족. 정말 이거 잘했다. 나는 음식의 왕이 누구냐면 밤. 왕은 다 싫어. 왕은 다 좋아. 왕 뚜껑까지만 괜찮아. 야, 왕이면 양이 많단 말이야. 좋아. 저건 반대잖아. 양이 많단 말이야. 응. 싫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쳤다고 체력이 다 빠져서 쥐야 만져주다가 잠들어가지고 12시쯤에 깼거든요. 와, 저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저의 근황을 연마한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간의 일상을 공유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연수를 계속 듣고 있고요.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연수를 계속 듣고 있고 그때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 저번 영상에서 보셨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위험을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위내시경을 했었는데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 균을 이제 없애주는 약을 처방을 받았거든요. 무섭게 생겼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을 이제 10일 정도 먹어야 되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토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아무리 몸에 안 맞다고 한들 최소 7일은 먹어라. 어차피 항생제니까는 카페인 안 되고 뭐 알코올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카페인도 안 먹고 요즘 정말 이 약만 아침 저녁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이 토를 한다 했을 때 별 생각 없어요. 나는 아닐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첫날에 약을 먹고 진짜 제가 모든 걸 개화된 거예요. 진짜 속이 너무 안 좋고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다행히 이제 처음 먹었을 때보다 이제 먹으니까 괜찮아져가지고 저번 주에는 토익 스피킹을 보러 갔습니다. 토익 스피킹을 왜 봤냐면은 이제 이 미국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전후로 비교를 해요. 영어 실력을. 그래서 그 수단이 토익 스피킹이어서 스피킹 보러 갔는데 그렇게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ADSP가 있습니다. 방학 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이 없었나? 미국이랑 안 겹치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하게 내 취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에서 등록을 한 건 아닌데 뭐라도 일단 해보자 해서 이걸 등록을 해놨고 아마 이번 주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사실 대구에서 근데 제가 대단하게 뭔가 열심히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가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생활 습관도 엄청 많이 개선되고 뭔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요즘 행복도가 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그랑 올림픽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올림픽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올림픽을 본다고 약간 편지도 좀 듣고 하고 있지만은 이건 약간 저의 몇 얻는 취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에 내가 빠질 수 없다. 절대 못 빠진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번에 너무 잘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하려고 하냐. 이게 지금 로그인 한 상태거든요. 안녕. 지금은 3시쯤이거든요. 12시 반까지 아침에 연습 듣고 점심 먹고 먹다가 약간 치우다가 쉬다가 준비까지 하니까 3시가 되었고요. 가듬은 나도 교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유지장치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진짜 너무 많으세요. 이런 혀 짧은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상민이야? 어. 하이. 밤에 헬스하신 거 없어? 없어. 왜? 나 아직 피곤해. 실패.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난 북카페라에서 찾아올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투명이가 없을 수가 있냐. 원래 녹차를 마시려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커피도 안 되고 단 건 아까 먹어가지고. 근데 녹차랑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인가? 두 개가 품절인 거예요. 그 외에는 정말 그 돈을 주고는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 에어팟도 심지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저희 집에 고구마랑 닭가슴살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하루에 4, 5개씩 닭가슴살 먹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생닭을 해먹습니다. 닭가슴살 물린 적 없어? 완전 잘 물리는 음식이잖아. 오케이. 영상 찍는 거야, 아니지? 영상 찍는 거야. 그럼 지금 내 얼굴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나오게 해줄게. 없네. 아니 이게 뭘 잡는 거지? 대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상당히 멀잖아 잡으면. 아니 뭐, 봤어, 뭐가? 아까 사람 기차기 이제 벌려버리고 됐어. 말이야 이게? 말이지 난 냈다고. 아니 먹고 싶은 거 일단 막창 말했잖아. 내가 한 번 더 얘기 이렇게 물어봤지 센스 있게.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진짜 싸가지 없게. 싸가지 겁나 없었어. 어디가 싸가지? 싸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없었어. 10시 반이고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탁구를 볼 겁니다, 여러분. 아, 카리 나 너무 예쁜데? 이런 광고라면 한영이야. 가열 언니 보니까 입에다 이걸 하더라고요. 따라해봐야겠어. 아. 편집도 같이 해야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독서대? 정보문이 많았는데 여기다 적어놓을게. 두루루. 지금은 2시 8분이고 9시 아무튼 12시 반까지 연습 듣고 뭐 씻고 밥 먹고 하니까 2시가 됐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러 스터디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파이팅!
일단 시작은 좋았는데 거기가 좀 쉬운 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 했던 게 가는 곳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택배가 하나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지호가 하는 잠옷 쇼핑몰이거든요. 한번 이 안에 사봤어요. 이렇게 생긴 잠옷이랍니다. 제가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 안녕. 아까 하던 공부를 마저 해줄 거거든요. 제가 지금 3단원에 1, 2, 3과목이 있는데 1, 2과목은 하나도 안 했고 3과목을 거의 한 60%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과목을 60%까지는 완전하게 끝내고 1과목까지 하고 된다면은 2과목도 하고 자고 싶습니다. 말이 1, 2, 3과목인데 3과목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좀 분량이 거의 안 되길래 그래서 뭔가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이 복숭아 먹어봤어? 어. 이 복숭아 맛있더라. 990명. 여러분들 안녕. 4시 41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이제 그만 잘까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구독자가 99,999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만 늘면 보호를 잘 수 있는데 한 명이 안 늘어. 1년 동안 증가하고 있군요. 그 기간이. 자 뒤에 수치 더마미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지금 휴대폰 볼 수 있어요? 밖에 몇 도 여러분 있는 계신 거 몇 도예요? 저는 휴학 신청을 할 겁니다. 어떡해. 진짜 휴학이다. 너무 좋다. 일반 휴학, 어학 연수. 와, 학적사 대 휴학이다, 휴학. 굿. 9시에 사귀니까 신반대가 있는 걸 우와 하면서. 드디어. 드디어. 룸메이트 나왔는데 같이 이제 프로그램 가신 한국인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이 언니는 좋은데 뭔가 미국 온 만큼 외국인이랑 좀 지내보고 싶어서 메일을 드려놨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됐다가 괜히 이상하면 그것들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뭔가 뭘 더 후회할까? 룸메를 안 바꾼 걸 후회를 할까? 바꿨을 때 안 좋은 걸 후회를 할까 고민했을 때 안 바꾼 걸 더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되면 좋겠어요.
그냥 어제랑 똑같은 스카이였거든요. 뭔가 저녁 루틴을 잠을 가면서 볼일을 하나 잡았어요. 당이 22분. 노래 열심히 불러줘. 지금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쯤 약간 아, 나 큰일 났구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까지 안 어려웠잖아.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일 시험 오전 10시거든요. 기출을 몇 개나 풀고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시작도 못 했어. 오늘의 날씨 일기에 보는 맑음 햇살 밝은 오후 무작정 어딘가 향하는 발걸음 5시 6분이고 뭔가 약간 제 인지하고 있는 문제 푼 정도와 실제 푼 정도에서 차이가 나서 약간 공부가 좀 덜 됐어요.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인사 제대로 했나? 10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시험 때문에 제대로 못 즐겼어. 10만을 지금 너무 피곤해. 안녕 여러분, 원래 오늘은 제가 카메라 안 켜는 날이거든요. 근데 왜 켰냐 하면은 짜잔, 여기도 있어. 저의 소속사 데이뉴에서 10만 이제 축하한다고 꽃이랑 케이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뭔가 영상이 안 찍기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10만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10만 됐다는 그 사실보다 채널이 뭔가 정체가 없이 그래도 조금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귀여운 케이크 보여줄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보시면은 루피가 이렇게 실버 버튼 들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 그런 귀여운 케이크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루피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리저님 그래서 저를 보면 루피가 떠올라서 루피로 고르셨다 했고. 손으로 데이뉴를 뭉개버렸다. 어디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거지? 어머. 응?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꽃이 꽃병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 어, 몰랐어. 아, 나는 진짜 어디가 문제. 어, 너무 맛있는데? 반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초코크림이 있어요. 너무 맛있다. 저도 뭔가 제 거 10만이 됐으니까는 저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뭔가 내가 직접 쓴 편지도 드리고 싶고 나의 정성이 들어간 거랑 함께 다른 뭐 이벤트 그런 것들까지 해서 함께 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생각은 미국 갔다 와서 좀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게 방학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